Nice indeed. Yo. 내 맘대로 세상 읽기 낙경공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오프닝으로 계속 그런가요? 아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치는 바로 잡는 것이다. 네. 사회를 바로 잡고 뭐 이런 그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잡는 것, 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네. 하는 것이 정치라고 공자님이 얘기를 했대요. 오프닝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그 공자님이 말이죠. 네. 대단한 분이긴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 네. 공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을 끌고 다니면서 네. 단 한 번도 생산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근데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저스도 좀 그런 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야 석관보니 씨도 그쪽은 제가 잘 몰라요. 아 일단 지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지저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은 안 데리고 다녔어요. 아 저 열두 제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공자는 수백 명. 대륙 스케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전쟁통. 그 전쟁 그 춘추전국시대 그 격변의 그 대륙을 네.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공짜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다가 눈치 보이면 동네를 옮겨요. 그래서 그 논어를 읽으면 어떤 주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스토리상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걔가 받아준 거죠. 아~ 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와 도를 이야기하기는 이제 힘들게 됐다. 뭐 이러면 걔가 눈치빠을 줘서 이제 떠났다가 된 거야. 아... 그런 사이즈들이 있어요. 약간 제 스타일인데요? 그런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자가 칭찬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아...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 그럼 성격도 약간 좀 부정적인? 공자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희가 전생에 공자였던 것 같은데요? 아... 전생 탐험을 한번 굉장히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식솔들을 끌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었겠죠. 이게 그 당시에 공자가 너무 유명한 거야. 그래서 공자와 그 공자 아카데미 그 사람들이 공자 아카데미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그 공자 아카데미를 네. 이제 끌고 다니는데 어딜 들어가자는 그 공자를 문전박대하면은 그 사람들의 민심이 뚝 떨어지는 거야. 와 어떻게 공자 선생을 평판이 나빠지네. 공자 선생을 어떻게 문전박대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공자를 이제 막 환대를 해주면 아 우리 주군이 역시 아 그럼 그 넓은 막 이런 그러니까 인기가 너무 많은 아 그때 뭔가 그때 시대에 잘 나가는 BJ 같은 거였네요. 아 말을 워낙 잘하고 그치. 아는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별풍만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때는 이제 그 네. 성주나 주군들이 이제 별풍선 던지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러면 공자가 뿌잉뿌잉 한번 해주는 거야. 아, 그러다 시청률 떨어지면 떠나고. 그렇지.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가고. 그런 그 공자가 사실은 그 논어를 깊이 이해를 하면 그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성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공자 교주라고 보통 하죠. 이제 뭐 앞에 인기 많은 BJ들은 교주라고 하니까. 공자 교주 정도. 공자 말고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뭐 맹자? 맹자. 그 제자. 그 밑에 아래 단계지. 맹자가 공자 제자였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공자가 한 양띵 정도 되면 맹자는 한 매도우이 정도 되는 거죠. 아 이제 신생 업체. 요 이제 좀 밑에 치고 올라가는. 아, 신생 BJ. 안 되죠. 약간 안 좀, 되는. 안 되는 수준이고 달라야죠. 좋네요. 네. 네. 자 이번 주에 이슈는 역시나 국정조사. 아 국정원 국정조사가 근데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핫합니다. 재밌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 청문회. 네 청문회. 보셨어요? 와 청문회 뭐, 봤어요? 봤죠 저. 난리 났어요. 그 오픈하고 생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통 그 노무현 대통령이 네. 그때 당시에 50 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무명 그냥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스타로 스타급 국회의원으로 떠올랐었거든요. 그때 네. 뭐 호통치고 막 거의 분노에 네. 차서 막 이렇게 했었던 게 국민들을 거의 시원하게 해줬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청문회 스타가 나왔어요. 뭔가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탈북자 출신. 아 어떤 이슈가 있어요? 뇌에 무엇이 들었나?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그 사람은 이제 나가는 걸 보면 뇌에 무슨 얘기가 무슨 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을까? 아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기만 하면 그러면 좀 난이도 높아지겠죠? 함경도 네. 한번 찍고 오자 우리. 그러면 국회의원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워낙 많은데 네. 지역 광주 비하 뭐 이런 경찰, 지역 광주 경찰.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경찰 중에 지금 제일 핫한 게 다른 사람들은 계속 뭐 아니다 뭐 안 네. 했다 뭐 모른다 뭐 이런 걸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고 막 말꼬리 잡기밖에는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권 압박을 수사 은폐 축소에 압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런 것부터 네. 본질과는 전혀 다른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볼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한숨이 푹 나오죠. 피식피식 웃음소리밖에 안 나니까 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요? 네,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국정원 댓글이 네. 선거 개입으로까지 번져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의 훼손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국정원의 댓글 같은 경우는 이미 팩트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다. 근데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 선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정원이 댓글 단 거는 이미 다 사실로 드러났어.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정원 댓글 단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어차피 밝혀낸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였다 아니다라는 것까지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원세훈 국정원장이 맞아라고 하지 않으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나도 같이 터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압도 같은 거지. 자기 정지 개정 정지당했으니까 개정 정지당하고 군대 가니까 나 터트릴 거야 뭐 이런 거. 압도의 압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를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국정원이 선거 기간 동안에 댓글 공작을 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의 일환이었느냐 아니라 그냥 우리는 종북 네. 세력들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그거를 대응을 막기 위한 네. 업무의 네. 일환이었다. 여기서 이제 막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뭐 분위기 자체가 썼지 썼는데 그치? 우리가 야 그 북한이 그렇게 가만히 있냐? 막 이런 식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에 관련된 댓글을 쓴 것,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댓글을 쓴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 개입이었다라는 거를 팩트에 맞추고 싶은 거고 네. 새누리당은 아니다 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종북 빨갱이 이 카드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카드를 던지는 최전선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국회의원이 등장을 따단했어요. 오 이슈가 될 만하네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새누리당 진짜 새누리당이에요 정말. 종북이면 다 되는데 네. 거기다가 탈북자가 종북을 막 분노하니까 이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한 거야. 탈북자는 북한을 더 잘 아니까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을 네. 딱 대체해놓고 탈북자 출신의 국회의원 조명철이 종북 세력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설득력 있을 거다. 네. 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해. 헛소리를 막. 내가 봤을 때 너무 무식한 거야. 헛소리를. 지금 새누리당은 네.
자기가 낸 작전에 지금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분위기예요. 좀 더 탈북자 중에 좀 더 영리하고 말을 잘하고 논리적인 뭔가 이런 걸로 해서 북한이 지금 이렇고 자기의 경험과 이런 걸 바탕으로 했는데 갑자기 광주 드립을 치고 탈북자가 광주 드립 치는 건 사실 좀 웃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 하고 뭔가 이런 북한의 실상을 좀 잘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막 이런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운 또 어록이 하나 등장을 한 거죠. 뭔가요? 국정원이 만약에 그런 잘못을 했다면 그 국정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진 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정원은 잘못이 없다. 이런 주옥 같은 어록을 한번 딱 터뜨립니다. 김일분이 존냐를 쓴 건 김일분이 존냐를 쓴 김일분 잘못이 아니고 존냐를 쓸 수밖에 없는 법이 잘못된 거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홀스 사장님의 잘못이다.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법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다 나와라. 오. 법이 잘못된 거니까. 무죄 국가.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게 어떻게 일반 중학생만 돼도 상상할 수 중학생만 돼도 생각해내지 못한, 아니, 초등학생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변호를 하는데, 나는 이 조명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터질 때마다 김무성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궁금해요. 아, 저런 꼴통 이래 생각하고 있을까? 잘한다! 이러고 있을까? 개정정지를 당한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라이엇의 미흡한 시스템이 문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지. 그 아저씨가 히든카드였을 텐데. 그러니까. 대본도 엄청 읽혔을 텐데. 아,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데, 노이즈 마케팅 아닐까? 그러기에는. 아, 그러기에는 너무 무식해. 그래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이 청문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도 사실 또 한 건 한 게, 노무현 때부터 이런 일은 있었다. 이거를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항상 물고 뜯는 게 노무현 때 물고 많이 물어 네. 그러면서 니네도 했으니까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이런 카드를 많이 꺼낸단 말이야. 네. 그 카드를 꺼내들면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두 번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그래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보통 어쩌라고 밖에 안 되잖아요. 어쩌라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거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네. 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건의를 했지만 노무현은 거절을 했다. 그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네. 그 얘기 지금 왜 해?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 대안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허락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거야 뭐야? 이게 굉장히 시적이네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시인들인데 함축적인 표현이 되게 많은데 뜬금이 없어졌어요 좀. 원세훈도 뜬금. 지금 어차피 안 했다 모른다를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도 대답은 해야 되겠고 하다가 말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 있거든. 좋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청문회 돌려야겠는데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또 존경하는 의원님이 존경 안 하잖아요. 정말 존경 안 하거든. 누가 민주당 의원을 존경 거기 나온 증인들이 존경 안 하는 의원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 존경 안 하잖아요를 정청래니까 할 수 있는 이번 국정조사로 나오는 소스들이 개그 프로 이게 패러디로 이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아 많이 쓰이. 특히 방금 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재밌는 일들이 법이 잘못된 거다 이거.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네. 이게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김영삼 이렇게 쭉 왔을 때는 개그맨들의 가장 쉬운 레퍼토리가 대통령 성대모사였어요. 따라하고 그렇죠. 내고 풍자하고 꼬집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거의 임기 말 되기까지 거의 아무도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나빠진 건 아닌데 알아서 기계 만든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건데 그걸 해서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비꼬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막 4대강 때려맞고 뭐 할 때 비꼴 건 많았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고 뭐 못하게 하니까 소재로도 못 쓴 거겠죠. 그래서 그게 딱 어떻게 보면 그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흉내 낸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명박 때랑은 좀 다르죠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는 게 가끔 채팅창이나 아니면 저도 제 이름을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그 국회의원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 저기 문재인 후보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재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이름만 그냥 부르고 뭐 그런다 뭐 예의 없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누가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다 막 써놓은 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문재인이지 어. 네, 뭐 그러면 문재인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문재인 후보. 네. 아니 내가 저기 권의원한테도 권의원 그러는데 네. 아니, 뭐 그렇게 그런 게 문재인 뿐만이 아니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게 좀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부르는 거죠. 선비이고 선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그 좀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보고 우리 사회의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윗사람이 아닌 우리 잘 살게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랑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뭐 반말을 문재인, 박근혜,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풀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려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공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은 뭐 본인은 그렇게 안 부르겠죠. 그냥 본인의 선택인 거고 아 저처럼 생각하는 게 피해의식이래요.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네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피해의식이군요. 그 네. 아, 아까 전에 그 이명박 성대모사 이거는 초반에는 네. 아예 없었어요. 네. 한 3년차 지나고 나서 슬슬 나왔는데 네. 그닥 반향이 좀 없었죠. 인기가 없고 하니까 몇 명밖에 안 했었고 원래 대통령 초창기에 임기 초에 개그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죠? 꿀빨아야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초창기에는 아예 안 했죠. 인기가 재미도 없고 재미는 있었는데 근데 하려면은 막 이상한 것도 막 뜯어낸단 말이야. BBK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혼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어디 뭐 이렇게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거 막 하면서 낮은데 개혁가 가서 삽으로 계속 가운데 파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 오뎅 국밥 먹고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에. 그런 건 분위기가 아니었잖아. 그런 걸로 놀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죠. 명박이 형도 상하관계 참 좋아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아 그때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거 개머리판 여기다 대고 개머리판 광대뼈에 대고 네, 땀 있는 거 거기에 댓글 베스트 댓글에 쏴라. 이게 원래 빵이야. 어깨에다가 개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여기다 대면은 이게 얼굴이 빵 나가는. 네. 아 진짜요? 네. 그럼 반동으로 어깨에다 딱 붙이고 딱 꽉 붙이고 쏴야 이게 펑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다 대고 하면은 그냥 올라가면서 얼굴이 그냥 날아가 버릴 거야. 뼈가 날아가버리는. 뼈 부서져요. 네. 뼈가 부서지는. 그리고 이게 딱 될 때 총신에 딱 대야지. 이거 있으면 이게 와서 받기 때문에 완전 돼야 돼요. 그냥 받아. 아빠도 군대 안 갔다. 둘 다 현역을 안 갔다 왔어요. 그래도 총은 쏴요. 근데 그 여신 그것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와 예비군. 훈련소도 안 간 거지. 그 여신. 저는 훈련소와 예비군은. 근데 특히나 훈련소나 예비군 때 더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거든요. 사고 날까봐.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으니까 현역 때 이렇게 좀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랑 좀 다르니까. 그리고 예비군 때는 공익 출신은 얘기를 해요. 나 공익 나왔으니까 좀 잘 가르쳐줘라.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 조교 그 누가 예비군 그 현역병들이 되게 긴장하고 막 자세까지 잡아줘. 사고 날까봐. 나 잘 모른다라고. 나 공익 나왔어. 네. 선생님 어깨 딱 대시고요. 꽉 대십시오.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친절하게 진지하게 가르쳐준다고. 걔네는 그게 거의 목숨 걸고 하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면은 완전 피곤해지니까. 아, 그쵸.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 피곤해지니까 나 공이 났으니 잘 가르쳐주면 엄청 신경 써줘요. 특히 사격할 때만. 사격할 때만큼은 제일 그
거기서도 제일 긴장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죠. 사격하는 시간 외에는 사실은 예비군들 뭐 다 니나노 하니까. 그렇죠. 총기류는 그렇게 많이 조심해도 돼요.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총신 이렇게 못하게 여기다 막아놓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철사를 막아놓잖아요. 네. 꼭 이걸 꺼내서 들어. 그러면 또 애들 막 얼굴 하얘져가지고 네. 꼭 그러죠. 네. 거기다 올려놓고 쏘는 건 줄 알고 꺼내가지고 걸쳐놓고. 그것도 던져보셨어요? 폭탄? 수류탄. 수류탄 다 하죠. 저는 공익 훈련소 때는 수류탄을 몇 명만 던지고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전부 다 안 던지고 자 수류탄 어디 가는지 자 몇 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던져도 터지는 거 봤어요. 자 다음 이동 이런 거야. 아 수류탄 던지는 거 꿀잼인데 그 손에 있을 때 긴장감. 아 불안해요. 그죠? 왜냐면은 공익에 공익 이렇게 같이 훈련하잖아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아 나이스. 네. 공익은 4주 훈련이었거든요. 지금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육군이 받는 일반 현역병이 받는 훈련을 4주 안에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타이트하게, 다 타이트하게 막 넘어가요. 내용은 다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에 못이랑 망치만 주면 집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항상 농담으로 나이스 게임 TV 사람들 뭐 아프다 뭔가 좀 다들 뭔가 그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군대는 장난 아닙니다. 거기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요. 나이스 게임 TV가 이 정도면 군대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존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똥 찍어 먹으라는 그런 저기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페북에서 현역 갔다 온 사람 다 아는 사진이고 그 주황색 체육복을 다 입고 이쪽에 줄을 한 두 줄 서 있고 이쪽에 두 줄 서 있고 한 명이 딱 이러고 애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댓글 보니까 애들이 다 덜덜덜 달고 있는 와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했는데 나는 현역 하던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근데 뭐 누군가 사고치고 이제 모여 뭐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그렇게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나 봐. 현역 갔던 사람들은 그게 병장 타임이야 그게? 병장이 이제 활동복만 입고 아 그게 병장 타임이야? 아 그렇다고 하네요. 아. 어쨌든 군대도 안 갔다 온 그 명박이 형이 상하관계를 되게 좋아해서 알아서 이게 잘 기어주니까. 그렇구나. 네 위로 내 아래로 다 모여 이거야?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섭다. 위로 내 아래로. 네 위로 내 아래로. 병장이 빡치는 거면은 아 무서운 거구나. 내 아래. 야 다들 현역 갔다 온 사람들이. 오. 야. 홀수형 방송사고 나서 애들 부르는 거랑 똑같은. 와. 그러니까 병장은 모든 게 귀찮은데 병장이 소집을 한 거면 진짜 빡친 거다 이거지. 아, 그치. 웬만하면 상병선에서 네가 해결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귀찮아서 모든 게 하기 싫은 말년 병장이 뭔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서 애들이 다 덜덜 떠는데 이게 뭐 집합인 것 같은데 얼마나 내가 그 상황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웬만하면 상병을 갈구는데 네 위로 내 아래로 다 모여라 이거는 심각한 상황일 때 어떤 상황이야 보통 그런 거. 우린 지금 현역 갔다 온 사람이 없어서 어떤 상황이야 그런 거는. 총알 하나 없었을 때. 총알 없어지면 총알이 없어지면 그 정도 병장이 집합하는 게 아니라 아마 부대가 집합하게 될걸. 아 그래요? 네. 아 신병이 뭐 근무서다가 사고 쳤을 때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병장이 굳이 소집을 하나? 그건 사단급이래 총알은. 병장 휴가 잘릴 때. 쫄따구가 사고 쳐가지고 뭐 전체에 뭐 대기 뭐 이런 거 걸렸을 때. 와 그 진짜 열받겠다. 사단장 갑자기 근데 보초에서 쫄병 종고 있다 걸린 거야. 아니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 어떻게 오셨는데요? 아. 모자 이렇게 벗고 그냥 편하게 그 위에 사복 입고 그 위에 군복 안 걸치고 그냥 운전하면서 왔는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소원수리의 병장 이름 나왔을지. 소원수리의 병장 이름 나왔다고 집합 걸면 그것도 좀 모양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해서 하면 병장이 또 병장 영창 가지 않아요? 소원수리 나왔는데 그걸로 만약에 뭐 가혹행위를 했다 위에서 얘기만 해줘요. 너 이름 나왔다고 중간에서 잘라요. 병장의 집합에서 조져요. 아 그러면 원래 소원수리 나오면 위에서 얘기해주면 중간에 자르고 원래 그냥 소원수리 그냥 있는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맨 위까지는 안 가고 그게 그러면은 피곤해져요 오히려. 아 위까지 가면 피곤해지니까 위까지 피곤해지니까 그냥 안 올리고 네 이름 나왔다로 다 모여 뭐 이거야? 아. 원래 취지하는 달라지는 거구만. 삼정카드잖아. 그걸 왜 써? 삼정카드인데. 아 그런 거구나. 하긴 내 친한 친구가 고참 둘을 영창을 보내고 부대 내에서 관심병사가 돼서 휴가를 나왔는데 들어가기 싫다고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쓰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애들을 썼는데 걔네들이 영창을 갔다는 거야. 오. 쓰라고 쓴 게 근데 걔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아 그때 걔네들이 너무 악마 같았다는 거야. 아 그렇죠. 미치게 그 두 명이 너무 괴롭히는데 괴롭히는 것도 사실 근데 그렇게 돼서 아무도 걔를 터치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미친 개다 쟤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외로운데 편했대. 그쵸. 군대에서는 외로운 게 좋은 거예요. 군대... 어차피 또 볼 사람들도 아니고. 군대가 외로운데 편하긴 했다고. 네. 그 얘기는 하더라고. 군대 특이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괴롭힌다고 관심사병으로 찍혀 있다고. 상병 때가 아니지. 이 상병 때 병장 두 명이 괴롭힌다고 병장들 잘 때 삽으로 쳐가지고 얼굴을. 그 나올 때까지 이제 영창에서 보내신 분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영창 가도 카운트 돼요? 안 돼요. 따지. 옛날엔 됐어. 그 되게 옛날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영창이 되게 힘들다며. 네. 군대 영창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군대 가고 싶어도 그 간수가 그 훈병이 이제 안 돼. 거기 막 하루만 있어도 막 거의 미친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시청자분 앞에 찾아 방청객분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네. 네, 화장실 갈 때도 간부가 못 가게 하고 그런다고 자기 경험담을 그렇게 말씀해. 가봤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네. 어떻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잖아. 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영창에 가면 그때는 멈추는 거지. 영창에 가는 동안에는 국방부 시계가 멈춰 있는 거야. 보통 길면 한 어느 정도 가요, 영창은? 근데 요새 15일까지. 아~ 15일? 와, 2주 동안 거기 있으면 진짜 사람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니야? 되게 짧아졌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 몇 달 다녀오셨는데? 세번 가면 감옥이에요. 아 15일 넘으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구나. 교도소인가 보다 그러면. 영창과 감옥 감방의 차이네. 기록에 남나? 네 기록에 남아요. 교도소 가면 이제 전과장 똑같이 아 육군 교도소로 가는 거 전과장 똑같이. 근데 저희가 사령병 이런 거? 와 사령도 3번 네. 해야 돼요. 지금 제 친구가 한 명 했거든요. 사령도 수령. 아 요새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아 탈영에다가 그냥 단순 탈영 무장 탈영하면은 바로 교도소? 아 무장 탈영하면 좀 달라요. 그지? 다 조져요. 총 들고 실탄 들고 탈영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 실탄 들고 탈영하면 사살 가능하지 않아요? 사살 가능해요. 그죠? 진짜? 네. 당연하지. 무기 들고 있는데 죽여야지. 현장 사살이 가능한. 네. 그럼요. 근데 그거는 근데 만약에 네. 무기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죽이진 않겠지? 근데 무기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을 방아쇠 사이에 걸어놨으면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취할 때 공격 자세 안 취하면 스포트라이트? 아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갈 때는 실탄을 지급한다. 무장 탈영한 애들 잡으러 갈 때는 실탄 지급한다. 죽여도 된다라는 거지. 걔가 만약에 공격 자세 취하면 그냥 죽여도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건 죽여야죠. 어쩔 수가 없죠. 무섭다. 근데 그렇게 탈영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여자 문제. 아니에요. 제 친구는 게임방 때문에. 게임방에 나왔는데 그때 뭐 했지? 블레이드 앤 소울이었나? 그거를 켜서 했는데 지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네. 밥도 안 먹고 게임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하고 PC방에서 와우 하는 거. 맞아. 와우 리니지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자기 들어가는 시간인 줄 까먹고 그냥 하다가 네. 잡혀야 돼, 끌려들어간 애들.